센터 부산점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램프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문의도 많고 그리고 이제 구입도 많이 해가시는데 제가 또 샵을 한다고 같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샵에서 이제 잘 사용하고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공유를 하고자 이렇게 이제 기게 됐고요. 일단 요즘 이제 램프가 되게 여러 가지인데. 일단 저희 이거는 이제 세이프유 이제 저희 36와트 램프예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샵에서 얘를 이제 두 대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요즘은 UV는 사실 잘안 나오잖아요. UV 칼라 자체가 잘안 나오는데 그 UV 램프와 LED 램프가 이제 겸용으로 되어 있는 거는 아무래도 사양이 약간은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같이 겸용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게 와트 수가 되게 높더라도 LED가 잘 굽히지 않는 경우들을 제가 종종 봤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전용이라고 하면 안에 들어가는 램프의 수가 이제 엄청나게 많은 건데 이 램프 수가 많아야지 이 와트 수도 결정이 되고 그러고 되게 많은 곳에서 얘가 많이 쬐여주니까 훨씬 이제 그 큐어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저희가 여기 엄지나 이런 데 보면은 딱 이제 큐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딱 되어 있거든요. 여기 새끼손톱이나 이런 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 이제 결정을 하시는 게 램프의 가장 이제 잘 고르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그 겸용을 사용하시고 전용을 따로 사시는 분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전용을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 겸용을 쓰시는 분들도 그렇게 느끼세요. 전용이 더 좋은 것 같다고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램프가 아무래도 더 많이 박힐 수가 있으니까. 그렇구요. 저희 램프 이제 사용 방법을 일단 좀 알려봐 드리면은, 자, 여기 보시면, 코드는 지금 꽂아져 있는 상태고요. 이제 요 선을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되고요. 자, 파워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파워 키가 일단 있고 여기에 온오프, 그다음 타임, 그다음에 여기 LED 세이프유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불이 두 개가 들어와 있거든요. 자, 여기서 얘를 누르면 이제 꺼졌다 켜졌다 하는 건데. 일단 요거를 누르고 나서 여기 불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요거는 LED만 쓸 건지, 세이프유도 사용을 할 건지, 세이프유만 사용할 건지를 하는 건데, 세이프유는 뭐냐면 저희 적외선이에요. 그래서 빨강색으로만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온을 켜게 되면 이렇게 빨강 색깔 불이 나와요. 적외선이거든요. 적외선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그 빨간빛이 우리 그 피부에 이렇게 닿게 되면은 혈류량도 좀 증대를 시키고 그리고 세포도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뭐 근육통, 뭐 신경통, 뭐 이런 데에도 되게 많이 효과가 있다라고 다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샵에서 이제 저희 이엑스테라 세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럼을 이제 손톱 밑에 하이포니 기움 있는 데 있죠. 꼭꼭 다 발라줘요. 그러고 따뜻하게 만들어 놓은 비발을 이제 여기 오일을 다 이제 아무래도 이게 그거니까 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이제 보습력이 더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발라주고 그러고 나서 뭐손 스크럽 이런 건 당연히 그 전에 끝나고요. 그러고 그렇게 발라주고 뭐 랩을 씌운다든지 뭐 장갑을 끼운다든지 이렇게 뭐 하시잖아요. 저희는 이제 비닐을 이제 끼우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하고 쬐어주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적외선을 받으면서 손에 혈류량도 증가하고 아까 앞전에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훨씬 더 세포 활성화도 좀 도와주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는 양손에다 같이 손님 손을 넣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냥 뭐 우리 이렇게 받는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냥 싸고 이제 보습만 하고 그냥 가는 거랑은 좀 많이 다르게 좀 차별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진짜 실제로 이렇게 해서 이제 매번 받으시는 손님이 있었는데 근육통이 되게 많이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병원에서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적외선은 끝났고, 불을 두 개를 같이 들어오게 하게 되면 적외선도 되고 LED도 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얘는 이제 수동이에요. 수동으로 이렇게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할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저는 제가 이제 계속 쓰던 거다 보니까 약간 그럴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약간 반사가 약간 될 텐데, 지금 이렇게 빛을 보면은 약간 빨간 빛이랑 파란 빛이 같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게 적외선이랑 같이 나오는 거여가지고 아무래도 다른 램프보다는 적외선도 같이 쬐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부에 훨씬 더 조금 자극적인 것도 좀 덜하고 훨씬 좀그 적외선 효과도 같이 볼수 있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를 끄게 되면은 불 하나만 이렇게 와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자동이에요. 자동으로 이렇게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손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는 일이 우리 많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적외선, 그냥 이렇게 자동으로 사용해서 하실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자, 그 다음 이렇게 타임, 이건 시간 조절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이렇게 시간 조절해서 사용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이제 사용을 해주시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잘 사용해 보시고요. 저희 세이프유,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이 이렇게 고장도 많이 없고 LED도 수명도 되게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격 문의나 일단 제품 같은 거 구입하실 때 저는 설명 되게 잘 드리니까요. 이쪽으로 연락 주시고 구입해 주시면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